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실 만한 종목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하이브, 딥노이드, 파마리서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네이버가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 X를 8월 24일 날 공개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해서 소카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등과 서비스 혁신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벌써 그 관련주들 주가의 움직임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관련주 주가 움직임을 보면 오브젠이라든지 한글 컴퓨터,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7월 말부터 적게는 20% 정도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8월 해당 모멘텀이 있는 시기가 앞으로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모멘텀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모멘텀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의 경우 아무래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좀 더 베타가 큰 종목의 경우에 협업을 하는 경우는 아마 중소형 쪽으로 더 아마 주가 움직임은 탄력도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생각이고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한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요. 하이퍼클로바 X를 탑재한 한컴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용화할 것으로 발표를 한 코파일럿을 한국 모델에 맞게 구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MS 주가가 긍정적이었던 이유도 생성형 AI를 가장 빠르게 상용화해서 수익화가 가능한 기업으로 시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현재 움직이는 쪽은 네이버와 한글 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코파일럿이라는 문구가 이제 점점 아마 시장에서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럼으로써 한글 컴퓨터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글 컴퓨터의 그 한컴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초거대 AI를 탑재한 이 어떤 그 모델을 그런 쪽에서 먼저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한글 컴퓨터 자체적으로 7월 중순 이후에 주주가치 제보에 긍정적인 뉴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한컴 AI 웹 에디터를 물적 분할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사주 5.6%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가 일단은 주주가치 제보에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회사가 주가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 주가 부양에 일단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한컴에 대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회사 분할하는 부분도 한글 컴퓨터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추구를 하고, 분할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현수 대표이사 체제 출범 이후에 성장 전략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라는 점은 동사 주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역사적 밸류 하단부에 위치한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더 이상은 잃을 게 없다라는 어떤 주가의 레벨에서 시장이 아직 크게 주목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체크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일회성 비용 반영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셉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MD 컨셉은 증권회사에서 많이 올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에 부합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공연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올해 상반기 아티스트 앨범 판매량이 2,270만 장으로 작년 2,220만 장을 상회를 했고요. 하반기 스타트 자체가 되게 좋았죠. 7월 6일에 뉴진스 컴백, 그리고 7월 14일에 전국 솔로 데뷔가 긍정적이었고, 동사의 기업 가치를 추가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뉴진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스포티파이 청취자 수라든지 청취자 수에 대한 성장 그래프라든지 유튜브 조회수 같은 부분이 과거 블랙핑크가 보여준 성장의 패턴을
굉장히 빠른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측면에서도 블랙핑크의 성장을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YG보다는 활동 빈도가 잦고 간접 수익 매출에 대한 수익화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블랙핑크 이상의 뉴진스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중간에 이제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었던 위버스 플랫폼이 유료화가 원래 올해 3분기나 4분기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좀 하락을 했는데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반기 월드투어 마친 TXT가 신규 앨범 컴백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븐틴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배로 커진 규모로 일본 투어 진행을 할 예정이고 르세라핌이 데뷔 1년 만에 단독 월드투어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걸그룹 오디션 영상 공개도 머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탄탄한 모멘텀을 보유한 하이브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딥노이드를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시장 주도주로 떠오르는 쪽이 제약 바이오 쪽이죠. 아무래도 과거와는 좀 트렌드가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최근 트렌드는 이제 의료 AI라든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롱래스팅 기술을 가진 기업들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트렌드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좀 생소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딥노이드의 경우에는 루닛이나 뷰노, DLK처럼 의료 AI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들보다는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이고 시가총액도 뭐 루닛에 비해서는 10배 지금 미만에 있기 때문에 먼저 상승했던 아이들과 키맞추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수급적으로 ETF 쪽에서도 액티브 바이오 ETF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수급적으로 좀 우호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